아, 그럼 오늘은 무슨 렌즈를 가져가는 거야? 오늘은 내가 파나소닉 G5II를 샀잖아. 근데 괜찮은 것 같아. 오늘 그걸 촬영하는 거야? 그리고 이거 렌즈도 하나 샀어. 아, 저번 날에. 이거 15만 원인데 새 걸로. 국내에서 사면은 한 25만 원 정도 하는데 새 걸로. 근데 이게 직구 하니까 15만 원이더라고, 아마존에서. 좀몇번안 써봤어. 안 써봤는데 써보니까 괜찮아? 뭐 본격적으로 써봐야지 이제. 근데 이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게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. 이 렌즈의 뭐 그런 특성이나 그런 게 중요하지. 그래서 오늘은 저 카페 회원님들하고, 어디가 그랬지? 카이로스님, 미사남님, 둘째 형님, 나, 그리고 스트리디 형님, 다섯 명으로 해. 경동시장하고, 서울에. 오, 그 다음에 또, 루프탑 카페 남자들끼리 한번 가기로 했고, 좋겠네. 해방촌에. 그 다음에 서울에 701로? 서울역 서울 있는데, 여기 있는데, 응. 거기서 이렇게 그냥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기로 했어. 날씨가 오늘 되게 안 좋아갖고. 그래서 오늘은 이 렌즈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. 되게 가벼워. 가벼워? 뭐 그렇다. 가볍다. 이거 뭐, 100g 정도 되나? 거기에 ND 필터. 필터 끼고. 이거 이렇게, 니시 거. 니시 거 하나 사가지고, 이걸로 한번 찍어 보려고, 이렇게. 네. 괜찮은 것 같아. 좀 먹자. 먹어. 파나소닉 G2로 바꾸니까 어때? 아, 만족해. 다행이다. 저게 센서가 크롭바디보다 작은데 되게 거부감이 있었는데, 한번 예전부터 사고는 싶었는데 못 샀어. 그러다 이번에 큰맘 먹고 하나 사봤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. 그럼 나한테 맞아. 한번 써보고. 이게 손떨방이 거의 고프로 수준이라서 뭐 걸어가고 뭐 여행하고 그럴 때 찍기가 너무 좋더라고. 그렇다고 화질도 또 되게 좋아, 낮에는. 저번에 강원도 갔을 때 찍었을 때도 되게 괜찮았어. 아, 걸어갈 때 찍을 때? 뭐 색감도 괜찮고. 나는 또 후부정을 안 하니까. 근데 후부정 안 하는데도 되게 괜찮았어. 실내에서도 내가 원하는 따뜻한 색감이나 뭐 그런 것들도 괜찮고. 뭐 파나소닉 특유의 파란색 톤이나, 아직 초록색 톤은 모르지. 봄 아직 안 펴가지고. 커피 맛있네. 그래서 카페에 보면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단톡방에 그런 게 좋더라고. 뭐 의사 선생님도 있고,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, 뭐 외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, 일본에 계신 분도 많이 있고. 4월 달에는 저 미국에 계신 분하고 일본에 계신 분도 오고. 한국 오시는 거야? 그래서 그때 제 시간을 같이 맞춰가지고 정모 한번 해보려고, 모델 한번 모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.